부동산 그런 걸 분석을 하는 민간 기업도 많고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많이, 데서 많이 각자 통계를 가지고 나 안 간 지 30년이 넘어가지고 얼마나 나무가 그 대책이 먹힐 게 없죠.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자랐을까 싶다고 정부에서 해왔던 행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대국이 내가 보고 싶대? 자기 제일 모르는 동안 진짜 가고 싶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금품 비리 이후에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고맙다. 골프만 있듯이 올라가. 그래서 제가 그것이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센터판이? 임정숙 씨 현금 따발을 오사를 가지고 김희경 골프장이? 테커, 재테크하고 골프장이 뭐 그렇게 큰 골프장은 아닌데 괜찮아.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자 순척. 나도 안 보여. 조선일보 한올만 멀리 보이는 기자 순척 내용. 나도 엄청 많이 보인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 문의 선택적 그래, 거기 안에도 좀 탔어. 박국희 정치부 기관대. 그 탄 소나무가 청와대에서 한 건도 거품 비리 없었다. 그럼 라임 옵티머스 행정관은 잊었나? 장문재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죠. 뭐 열심히 일했고 달라지려고 했고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문재인 청와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정치국에서 생각을 알겠죠. 컨디션이 되면은 어? 문재인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김모 행정관은 고향 친구이자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끼친 라임 자산 운용 사기 사건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라임 관련 내부 문건을 빼돌려준 혐의로 2021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5천만 원 받고 청와대 내부 문건까지 빼든 그 참모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아니야,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이모 행정관은 5천억 원대 피해를 끼친 옵티머스 아니야, 아니야,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주범의 아내, 주범의 부인입니다. 옵티머스 강의사 사위에서 이사를 일하다가 청와대에 들어온 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지금 진부 왔어, 진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야. 막국수나 한 그릇 먹고 내려가 보자. 문재인 최측근이었던 송인배 청와대 정부비서관은 야인 시절, 물론 야인 시절이었지만 사업과 이랬네, 진짜. 이 정도 있지? 청와대 들어와서 들통해놨죠. 2억 9,200만 원의 국적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참, 진짜. 정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딸 조민 민정수석 재직 중에 성적이 좋지 않은 딸이 그래. 부산대 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혐의로 올 초이심에서 반 무슨 암작가처럼 걸어서 올라갔다가 지금 경우에 발담하고 이런 일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것을 단 한 건의 부정비리가 없었다. 야, 그런 청와대 문재인의 선택적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청와대라 할 만하다. 이렇게 유야수 측은 질타를 합니다. 아니 저기 성주식당은 맛도 없는데 손님이 저렇게 많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죠. 홍준표, 멋있게 진 홍준표 왜 멋있게 졌는지